이원성을 떠나 하나가 되라. 4절입니다. 많이 했네요. 이원성을 떠나 하나가 되어라. 여기 저 옆에 각주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 복음에 4대 복음 중에 주로 4대 복음이에요. 4대 복음 중에 이런 관련 구절이 있더라 이거예요. 관련 구절 한번 보실래요? 나중된 이들이 먼저가 되고 처음 된 일이 나중이 될 것이다. 아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뭐야, 나보다 나중에 온 이들이 먼저 된다고? 언제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언제 가입해도 나보다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불안에 떨게 되는 구절입니다. 처음 된 이가 나중 될 것이다. 그럼 나중에 올 걸. 뭐 이런 좀 이상하죠.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요거랑 관련된 구절입니다. 한번 본문 읽고 다시 올게요, 각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날을 살아온 노인이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자리에 대해 묻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말씀 세죠? 아니, 노인이 태어난 지 7일이 됐다는 건요, 진짜 갓난아이한테 생명의 자리에 대해 묻는 걸 꺼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갓난아이한테 배워라, 요 소리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요. 왜냐하면 처음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며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은 것 같죠. 갓난아이만 못할수 있다, 이거죠. 갓난아이가 먼저 천국 갈수 있다. 그렇지만 좀더 희망적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는 막 뭔가 약간 이간질하는 것 같잖아요. 나중 된 이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이들이 나중 될 거야. 이거보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이니 나중이니 따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따지지 말라는 거죠. 진리와 하나 될 생각만 해라, 이겁니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중된 이들이 먼저 되고 처음 된 일이 나중 될 거다. 요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영의 각성, 성령을 각성하고 칭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혼의 성화나 육의 부활, 즉 온전한 경지에 이르는 법에 있어서는 앞서란 법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도요,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요? 성화. 그렇죠. 성화, 영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영의 각성을 이루니가 성령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버리면 더 먼저 천국 가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얻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온 사람한테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중에 오니가 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을 해야지. 자, 성령을 얻었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주를 어떻게 봐요? 하나요. 우주 전체도 성령의 작용이고, 성령은 한 성령이고, 우주에 시공 초월한 자리가 둘, 셋씩 있겠어요? 시공을 초월했고, 나와 남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인데, I am은요, 모든 걸 초월해버린 자리예요. 그래서 이 I는 그 상대방이 있는 I가 아니에요. 그냥 우주 전체가 나라는 자리지. 우주 전체가 나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으로라도, 거칠게라도. 우주 전체를 나라고 보는 의식이 있다. 나와 남이 없겠죠, 그 의식에는. 나와 남이 찢어져 있더라도 전체가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이거든요. 전체가 나라는 걸. 이게 예수님의 마음 상태겠죠. 하나님의 마음 상태겠죠. 우주 전체가 나야. 자, 보세요. 다 똑같아요. 에고도 호리피해져. 에고도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합니다. 하나님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놀래요. 중생 마음은 뭐예요? 호리피해입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 뭐라고 해줘야 좋아하죠? 혼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 호, 좋아할 호. 이건 PRP입니다. PRP. 뭘 좋아합니까? 이익을, 나한테 이익되는 걸. 뭘 싫어합니까? 나한테 해로운 걸.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죠? 제가 뭐라고 하죠? 호, 뭘 좋아합니까? 피, 뭘 피합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피합니다. 이렇게 하면 멋있죠. 그런데 들어가고 싶, 좀 들어볼까요? 그 이익은 무슨 이익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뭡니까? 선은 그러면 이익이 아닙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모두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 잘 안 하지만 여기까지 아시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호소노악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호리피해요. 하나님도 호리피해요. 왜? 우주가 다 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 사람한테 나쁘다 그러면 우주가 볼 땐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모두가 나니까. 이해되세요? 나한테 제일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시겠죠. 하나님도 호리피해요. 똑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호리피해는 요 몸뚱아리까지가 난데 하나님은 우주가 나니까 우주의 이로운 건 좋아하고 우주의 해로운 건 싫어하시겠죠. 하나님도 욕심쟁이입니다. 그렇죠? 양심쟁이죠. 근데 저런 욕심은 양심이죠.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는 기본 공식이 이로운 걸 좋아하고 손해되는 걸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 한 몸에만 적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한 놈이 세포 중에 한 놈이 지한테 이롭다고 주변에 핵기치면서 계속 자라요. 암이죠. 얘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어요. 우주 전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나로 여기는 마음이 이거를 조치를 취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처벌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공식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 성령이고 여러분도 그 나라는 공통의 의식에 접속이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그 접속이 돼가지고 그 이 우주를 나로 여기는 나로부터 내 몸뚱이만 나로 여기는 나로 이렇게 분화된 거예요. 이게 같이 작동돼요, 사실. 근데 여기만 의식하고 살 때는 내 몸뚱이만 이익이라고 아는데 성령의 마음이 되는 순간 우주 모두에게 이루어야 이득이라는 거를 내 욕심 추구하듯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기능이 살아나면 기본값이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간절하게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처럼 간절하게 우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같이 작동되는 이게 성령 받았을 때의 증상입니다. 이 느낌이 안 일어나시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맛이나 본 거지, 그냥 찍어나 본 거지, 제대로 들이킨 게 아니에요. 그거 들이키면, 너 그 간장 먹었어? 짜던데? 그럴 리가. 제대로 들이켰으면 저 방바닥 굴러야 되거든요, 짜서. 근데, 뭐 견딜만 하던데, 제대로 이게 찍어나 봤구나 하는 거 아는 거. 그냥 알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근데 왜 줬다고 그러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한번 쩔어지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지금 현존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 때문에 이 의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데도 중생들이 괴로워해요. 이 의식이 계속 발현되니까 속에서 계속 자명찜찜 올라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양심만 긁어내버리면 양심 제거 수술이 있다면 받고 자유 찾을 분들 많을걸요? 이제 됐다. 이제 진정한 소시오패스로 거듭나자. 그동안 너무 내가 내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계속 피해만 봤다. 소시오패스를 거듭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막강해지겠죠. 못 쓸 패가 없어요. 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전에 차마 못하는 게 많았거든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부끄러워서도 못하겠고 양심상 못하겠고 이제 그거 떼버리고 나면 무서워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분화된 겁니다. 혼의 세계에서만 분화. 자, 그런데 혼의 세계에서만 분화돼 보이지 성령 차원에서는 지금도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황금률을 지켜야만 우주가 만족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주는 자기한테 이로운 걸 좋아해요. 인간들끼리 황금률을 지켜줄 때 우주는 좋아합니다. 왜? 그게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여러분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아요. 나한테 이로워야 좋은 거예요. 이 우주는. 나한테 해로운 건 싫어요. 격렬하게 싫어요. 여러분이 격렬하게 싫듯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돈 10만 원만 빼가려고 해도 격렬하게 싫죠. 그렇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의식의 근원에는 그게 있어요. 호선오악의 그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포인트인데 혼이 남보다 먼저 각성했다는 이유로 성령을 아버지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그만 떨면요 바로 자빠지죠. 나중에 오니가 이게 무조건 처음에 온 사람보다 나중에 오니가 먼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 나중에 오겠죠. 나중에 오려고 막 준비하겠죠. 누구 하나 먼저 가면 쟤는 제꼈다. 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성령 만났다고 껐덕대고 있고 그만 떠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야, 니네보다 나중에 오니가 먼저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 말도 부족한 말인 게 그 말만 들으면 또 제자들이 또 마음에 또 질투심이 나겠죠. 나중에 올 걸. 그럼 그 말도 아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말씀이 더 정확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돼야 돼. 하나야. 우린 하나야. 그걸 먼저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뒷사람들 빨리 오게 도와줘야 돼. 이게 보살도인데 내가 먼저 왔으니 다행이다 하고 있으면 요거는 보살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보살도가 깔려 있어요. 하나. 왜 깔려 있을 수밖에 없냐.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보살도 별게 아닙니다. 불교 보살도가 공한 진리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기는 성령의 마음으로 보니까 보여요. 이게 자명이고 이게 찜찜인지 다 보여요. 내가 먼저 됐다고 와 하고 남들은 나보다 못할 거야. 걔네들은 더 굴러봐라 이런 마음이 딱 드시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 줄 알았더니 나오는 말이 다 의롭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아 찜찜하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려놓고 마음 바로 잡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왜 하필 일곱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이를 들먹였는가 한번 보시죠. 2번. 노자에 이렇게 멋진 말이 있습니다. 노자에 덕을 두텁게 머금은 자는 갓난아이와 비슷하다. 온전한 덕. 완덕이죠. 거의. 완전한 덕은 갓난아이랑 비슷하다. 벌, 전갈, 독사가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덤비지 않으며 사나운 새가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뭘 말을 하냐면요. 갓난아이로 거듭나라. 예수님도 그러시죠. 갓난아이가 갖는 게 뭐냐면요. 영혼육이 온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온전한 건 아닌데 우리 어른들하고 비교했을 때 갓난아이 때요. 보세요. 영혼육이 온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혼이 탐진치를 제대로 지금 못 뿌려보고 있거든요. 왜? 기능이 딸려요. 뇌 기능이 딸려서 탐진치를 제대로 못 부립니다. 부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혼이 순수하고요. 육도 어때요? 건강하죠. 육. 하늘이 다 그 생명체 살리려고 온갖 그 정성 다 들여서 키운 겁니다. 사실은. 엄마가 키운 거지만 그 엄마 배를 통해 하늘이 다 그 한 생명체를 이제 해가지고 딱 세상에 선보일 때요. 제일 이 동양식으로 말하면 정기신 충만한 상태예요. 노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기신이 충만하다. 그때는 탐진치 제대로 못 부린다. 그때는 정기가 어떠냐. 하루 종일 울어도 몸이 안 상한다. 몸이 가장 충만할 때다. 정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나라. 다시 부활체. 온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해라. 너희의 그 타락한 육체 말고 온전한 육체로 거듭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의 육체도 그렇지만 정기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어떻다고요? 정기는 육체 관련된 거고 신은 정신이죠. 정신도 더 순수해요. 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제대로 탐진치를 못 부려서 그래요. 지금 우리 집에 갓난아이 하나 있는데 12월 22일에 낳았는데요. 눈 뜨고 이제 저는 보지만 뭔 생각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근데 보면 또 꿈도 꿔요. 혼자 꿈꾸다 웃고 있으면 얘가 재밌을 상황이 뭘까? 얘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상황. 막 모유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다만 완전 무의식 상태인데 보면. 근데 뭐 오만 생각 안 하니까 정신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막 어떻게 해코지하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어머니를 많이 빨아먹고 먹튀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돈을 내가 다 갖다 써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인은 갓난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종교나 갓난아이를 중시해요. 갓난아이의 마음, 갓난아이의 몸.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장 순수했던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순수한 건 뭐겠어요?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거 말고 육체 진인 중에 제일 순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를 왜 7살, 난 지 7살 된 아이한테 배워야 되냐. 그때가 제일 생명력이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난 지 7일 된 아이한테 질문하면 답해 줄까요? 아니죠. 지금도 제가 계속 아빠를 강요하는데 아빠 해봐. 아빠. 또 눈 뜨고 저를 보고 있으면 하고 싶어져요.
애가 무슨 말을 해야지만요. 또 또렷하게 저를 보고 있으면 또 알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은 지금 다 있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상태라는 거예요. 몸도 지금 딱 준비만 돼 있는 상태. 아직 함부로 쓰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그 아이한테서 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고 또 그럼 갓난아이처럼 돼야지 이러시 뭐 옹알이하고 그러실 거예요. 성령각성에서 내 혼이 그 탐진치 못 부리게 하고 내 육신의 생명력이 더 온전하게 대기를 이렇게 관리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거든. 나중에 최고는 뭐예요? 어차피 육신을 쓰다 버리는 거니까 최고는 영적인 육체까지 얻는 게 갓난아이로 거듭나는 방식입니다.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려면 새로운 영적인 육체까지 얻어야 돼요. 도마복음은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대를 이어서 그대들 가운데 모든 태어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 생식기 껍질 벗겨내는 작업하라. 그러니까 7일이란 게 뭐예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 육체까지도. 할례를 받으면 육체가 손상되잖아요. 원래의 원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형의 영혼육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들한테 갓난아이로 거듭나라는 거는 그 갓난아이 때처럼 온전한 영혼육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되자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재밌지 않나요? 태어난 지 7일 된 애한테도 돌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이게 참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혼이 성령 안에서 안식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이에 그런 분별도 없이 그쵸? 처음이다 나중이다도 없이 순수하게 돌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주를 통틀어 한 성령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너와 내가 사실은 도반이요. 그렇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우린 서로 도와야 된다. 우린 본래 하나다. 이걸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나이를 초월해서 묻지 않겠느냐. 이런 게 불교에는 없겠습니까? 보세요. 7살 난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으면 그에게 배울 것이며 100세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이게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다예요. 우리는 한불성이고 우리는 모두 한 불성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서로 너와 내가 없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 육신인데도요. 자 보세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지금 기계에 빠져 들어갔는데 이 손이 알아도 자식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있으면 코미디죠. 이 손이 다치면 쟤한테 피해 안 올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안 아플까요? 쟤는? 다리 하나가 막 피해를 보는데 다른 다리가 자식 맨날 내 말 안 듣고 잘 쩔뚝이더니 잘 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감각이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게 한 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럼 이 손이 예수님이고 이 손이 여러분이다. 그럼 이 손만 잘 되면 되나요? 이 손은 못 돼도 되나요? 이 손만 잘하면 되나요? 이 손이 잘하면 도와줘야죠. 이 손도 잘할 수 있게.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하나 진짜 하나라고 느끼는 이게 불교에서 자타불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나요? 좋은 말 불교에 많습니다. 자타불이 나와 나면 원래 둘이 아니다. 그다음에 동 제가 몸을 좀 잘못 이거 뒤에를 먼저 썼네. 몸신자 이렇게 쓰나요? 여기 이렇게도 이렇게 그죠? 이게 뭡니까? 한몸뚱이라는 거예요. 동체 대비가 한몸뚱이의 잡이라는 거예요. 진짜 한몸으로 아는 잡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을 둘러보 동체 대비라는 게 참 말 좀 좋은 겁니다. 동체 대비. 진짜 한몸으로 아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배를 굶고 있으면 내가 진짜 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사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동체 대비는. 그러니까 이타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나눌 때 이타와 이기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굴러가요. 왜? 우주는 우주 자체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니까요. 나한테 이로운 걸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를 싫어해요. 그 내가 확장됐을 뿐이에요.
참나 차원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나로 보이니까 저 사람이 괴로운 건 내 괴로움이니까 나를 이 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막 나눠서 접근하면은 또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사람 이타적일 수 있나? 이상하거든요. 이기심 부리지 말고 이타심 쓰세요. 그럼 이타, 남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또 분열됐죠. 벌써 뭐가 안 맞죠. 이렇게 쪼개놓으면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원래 표현하고자 한 게 표현이 안 돼요. 가장 좋은 표현이 동체 대비. 한 몸으로 알고 사랑해라.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지. 남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땡. 근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고승이라는 분들도 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벌써 공부를 찢어놨어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요.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루어지면 이제 막 채찍질합니다. 감히 너를 위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기본 이론이 자리 이타예요. 나를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라예요. 자리 이타는 하나예요. 나를 이롭게 못하면 남도 이롭게 못해줘요. 왜? 지금 이게 원래 이게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 확장돼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데 남은 이롭게 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애초에. 근데 그게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요? 글로 배운 사람들한테. 글로 이타심을 배우고 글로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면 이게 그럴싸해요. 막 현실에 적용해 보세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납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조주는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동체 대비.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복음의 말씀과 그대로 만나잖아요.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지구상의 나이에 집착해서 도는 도에 이룰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자상에 빠져버려요. 나는 나이를 먹는 존재다 하는 그 불교의 네 가지 상, 버려야 할 상 중에 수자상에 빠져가지고 에고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에고를 초월한 이가 가장 빨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 노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빨리 에고를 초월한 사람이 더 성령과 하나 될 텐데 에고 세계에서 빠르니 늦니 따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넌 수자상에 빠졌기 때문에 도에 못 이룰 거야. 이 소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되니가 나중 될 거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4번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모두 이 현상계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거든요. 모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체의 이원성을 초월해야만 우리는 순수한 나, 참나죠. 영원한 나의 현존, I am, 스스로 있는 나로 존재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게 하나인 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이니 나중이니 7살이니 뭐 100세니 따지고 있다가는요. 이거 분열 속에 빠져서 성령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에고를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하나입니다. 자타이려. 따라서 내가 먼저 깨달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두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란 사실에 집착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곧장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 집착해서는 나중이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처음에 집착하다는 나중 될 것이다. 순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불경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예수님 닮은 부처님인데 극락을 열어요. 천국의 교주가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불교 천국에 해당되는 불교 극락의 교주는 주인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분이 서원을 세워서 만든 세계입니다. 극락 세계가. 그때 서원 세울 때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과 그 하늘 사람들은 형체와 색깔이 동등하지 않고 잘나고 못남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깨닫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구원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아서 극락을 열 때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극락에 갈 사람들이 내가 먼저 극락 간다 이러고 가면 이상하지 않나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 분들이 나는 천국에 가지롱 하면서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저는 무시도 많이 겪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갈 테니까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까지 가지고 사시는 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뜰히 챙겨 왜 교회에서도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좀 더 각별하게 챙겨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지옥에 자기가 뭐 관광 갈 것도 아니고 방문할 것도 아니니까. 이런 논리까지 형성되는 걸 봤어요. 골 때리죠.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나요? 뭔가 이상하죠. 모순돼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나눔을 나누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나눌 때 나누더라도 본래 하나란 걸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 나누고 못 살아요. 나눠야 사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지 남은 남이죠. 그런데 현실의 측면, 혈육의 자녀 측면에서는 그런데 성령의 자녀란 측면에서는 또 하나란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두 개의 기본값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성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자, 5절 가볼까요? 5절. 그대 면전의 것을 알라. 예수님이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이거를요. 예수님 글이 아니야라고 우긴다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같은 분이 또 계셨나 보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의 면전의 것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면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면전에 뭐가 있어요? 앞사람 뒤통수가 있죠? 여러분 면전에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면전에. 제가 있다고 치죠. 지금 저를 보시고. 면전에 있는 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그대들에게 드러날 것이래요.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 주먹 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이 펜을 보세요. 펜이 여러분 면전에 있습니다. 이 펜을 알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면전의 것을 안다면.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혼의 눈으로 보면 나랑 별개의 존재입니다. 왜 아까 말한 법집에 빠져있거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랑 다 별개의 존재들이야 라는 집착에 빠져있어요. 무지와 아집에 빠져있는데 이게 깨집니다. 다 깨져요. 이게 성령의 눈으로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영, 스스로 현존하는 나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여요. 그럼 이 펜도, 눈앞에 주먹도, 돌멩이가 있다면 돌멩이도, 여러분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성령의 작용, 성령의 신비로운 나툼으로, 나타냄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 뭐가 알게 돼요? 감춰진 게 뭐예요, 나한테? 성령이에요. 성령을 알게 돼요. 눈앞에 있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거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요 돌멩이 하나, 펜 하나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한테 감춰진 성령, 천국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들 면전에 있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에게 감춰진 것이 그대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 어려운데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하실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셨나요? 장차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드러난다. 왜? 아니 하나님이 진짜 못 찾게 하려고 해놓은 건 아니다. 다 찾게 하려고 해놓은 거다. 감춰진 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성령도 드러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안에 성령 제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뭐 있죠? 절대 안 들켜야지 하고 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있고 찾을 수 있게 드러나려고 잡히려고 숨어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의미 들어있는 의미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눈앞에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대들의 면전에 있는 돌멩이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펜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펜의 면전에 있는 걸 알라는 게요. 여러분 막연히 펜을 보는데 이 펜은 지금 여러분이 보셔서 여러분 의식에 나타난 겁니다. 이 펜이 여러분 의식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의식에 있는 거지 객관적인 펜은 아니에요. 이 펜의 뭐 반영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식에 존재하는 펜을 볼 수 있고 그 촉감을 느껴봅니다. 오감 정보가 다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한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아무튼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뇌에 구성되어 있는 그 오감 정보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면전에 있는 그 모든 거는 자,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펜 하나가 존재하려면
알아차리는 성령이 있어야 존재해. 성령이 있어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오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숨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 이 펜이 여러분 의식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면전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돌멩이가 존재하려면요. 돌멩이라는 객관은요. 돌멩이를 알아차리는 그대의 의식,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이니까 이건 주관입니다. 여러분의 에고성한테 돌멩이가 의지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돌멩이나 객관이나 돌멩이를 알아차리는 주관은 다 뭐에 의해서 존재해요? 초월적인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대의 의식 없이 그대의 마음에 돌멩이가 떠오르겠는가 하지만 또한 의식도 어떤 대상도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나의 현존의 의지에 존재합니다. 보세요. I am이 있어야, 보세요. I am, 나는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객관적인 돌멩이나 돌멩이를 바라본다는 주관이나 주관적 의식이나 다 뭐의 의지에 존재해요? 순수한 그냥 나의 현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런 오감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돌멩이를 본다 하는 이런 오감 작용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현존하지 않으면 내가 현존해야 나의 상대물로 돌멩이가 존재할 수 있고 돌멩이를 알아차린다는 생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돌멩이에 대한 오감 정보도 존재할 수 있고 저게 돌멩이네 하는 생각도 존재하고 돌멩이를 보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감각 작용도 존재하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있어야 펼쳐진다. 그러니까 면전에 있는 걸 정확히 알면 숨겨져 있는 나의 성령을 알아버립니다. 나의 영, 나의 성령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선사들이나 날리는 선문답 같죠? 예수님이 더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더 먼저거든요. 선문답보다.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또 그런 선문답 같은 건 또 언제부터 있었냐? 중국에서 장자 때부터 있었어요. 장자가 선문답을 잘 날립니다. 선문답은 좀 중국적 전통이기도 해요. 인도 전통은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중국적인 전통이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걸 기가 막히게 잘 던지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달인이시다. 딱 던집니다. 선문답 던지듯이.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요. 눈앞에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감춰진 것도 알게 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저만 막 전율이 오는 것 같은데. 저만 흥분해서 죄송한데. 막 흥분되시죠? 예. 순수한 알아차림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주관적인 의식작용도. 그러니까 에고라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이거 돌멩이를 봐요. 그럼 보세요. 돌멩이 보기 전에는 순수한 참나 상태, 현존 상태였다 하더라도 돌멩이를 딱 보는 순간 돌멩이라는 객관, 돌멩이를 보는 나라는 에고, 제약된 에고.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순수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약된 상황에 전혀 빠져들지 않는 순수한 나, 부동의 동자예요.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온갖 정신현상이 일어나게 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성령 자리죠. 그 자리는 성령 말고는 뭐로 설명해요? 그래서 주관 현상계 안에서 벌어지는 결국 현상계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정신현상입니다. 여러분 정신에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지금 다. 생각, 감정, 오감, 우주, 은하계, 돌멩이 다 여러분 정신작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느끼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죠. 정신현상이 중요하다. 현상계 안에서 벌어지는 주관과 객관의 모든 작용은 다 이 순수한 나, 하나님, 영원한 나의 현존에 의해 가능하다. 주관객관은 모두 시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멈추면서 작용하는 것이다. 시공간 안에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전의 대상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태어난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태어난 걸, 나타난 걸 가지고 분석하면 직관이 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자리에 대한 직관이 옵니다. 눈앞의 형상을 추적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형상의 실체를 아는 자라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요. 법공 설명 제일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아공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너 안에 하나님 있어 차원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존재의 비밀을 알면 숨겨져 있는 성령 천국을 알 수 있어. 이 얘기는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면전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성령의 신비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칭의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공 차원이 아니라 복공 차원까지. 내 안에 내 혼이 전분자랐더니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더라, 나의 아버지 자리더라 알면 아공이죠. 나의 존재의 비밀, 나라는 존재의 비밀을 아는 거지만 모든 존재의 비밀을 아는 건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작용이더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 설명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림 그려놓은 거 볼까요? 여기 지우고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 있어요. 객관 세계죠. 대상을 뭐가 보고 있어요? 주관, 나의 자아가요. 근데 제약된 자아입니다. 혈육의 자녀로서의 자아. 혈육의, 내 몸 안에 갇혀있는, 갇혀서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로서 작동하는 자아로 이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돌멩이가 있다. 돌이 있다. 보는 내가 있다. 그럼 내가 돌멩이를 어떻게 봐요?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오감 정보를 바탕으로 감정도 느껴가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나라는 에고가 남하고 돌멩이랑 구별되는 자아죠. 남하고 다른 자아가 돌멩이라는 대상이 나 밖에 있다고 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로 인해서 가능하냐? 성령으로요, 사실은. 순수한 나, 초월적인 자리로 인해서 가능하다. 요거를 딱 나타나는 여러분 안에 의식에 존재하는 현상은 이건데 이 현상을 딱 가로치고 보면 뭐가 남아요? 성령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몰라 해버리시라니. 어떤 현상, 그 현상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나라, 이 현상을 알아차린 나라는 애고까지도 다 몰라 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아요. 거울에 오만 걸 비춰보면 거울에 오만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싹 치워버리면 거울이 그냥 아무것도 안 비친 채로 거울이 그냥 빛나고 거울이 모든 걸 비추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아차려지지 않은 상태가 있겠죠. 여러분 의식도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않고 존재할 때 그 본 모습은 뭐겠냐고요. 그게 IM이에요. 여기 돌멩이라도 하나 알아차려지면 돌멩이와 돌멩이를 알아차리는 내 의식이 또 나타나버린다고요. 주관, 객관이 딱 찢어져서. 그 순간에서도 거울은 늘 거울이듯이 여러분 의식은 여전히 순수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춰주는 바탕으로서. 그러니까 거울에 온갖 잡것이 비춰도 비치는 것만 치워버리면 거울은 원래 거울이었지 거울에다 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의식이 천지만물을 다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지만 몰라 하고 눈 감고 몰라 해버리면 사실 눈 떠도 상관없습니다. 다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가장 본래 모습, 순수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모든 게 내 눈앞에 면전에 존재하는 것들까지도 다 거기서 나오는구나. 이거는 전형적인 일체유심의 핵심이다. 불교 일체유심의 핵심이고 반야신경의 핵심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오온이 공하더라. 색깔, 그 색깔을 느끼는 수, 색깔을 느끼는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그 색깔이 좋다, 싫다, 의지. 그 색깔을 더 취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저 색깔 난 싫다, 의지. 색깔이 빨간데 파란데 생각, 색깔에서 받는 느낌. 이건 감정적인 좋다, 싫다고. 아까 마지막에 의지는 이제 의도입니다. 의도. 그 색깔을 좋으니까 계속 취하겠다는 거냐? 싫으니까 피하겠다냐, 그 의도. 그리고 모든 식별, 내 정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식별 능력까지. 이게 사실은 다 공, 참나의 작용이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공에다 하나님만 넣으시면 지금 딱 요구절하고 그대로 통합니다. 일체 오온이 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온으로 나타나느니라. 네 면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용이니라. 그러니까 면전의 것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설법이 가능하죠. 저 6번, 각주 6번 보실래요? 재미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야신경과 금강경이 다 통하는 사상이죠. 반야사상이죠. 불교 안에. 금강경 읽어보실래요? 대저 형상이 있는 건 모두 허망하니 일체의 형상이 아님을 안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일체의 모든 형상이 있는 거는 다 허망하니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일체의 존재하는 모든 거는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참나의 작용이니 형상이 본래 형상이 아니라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안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면전에 있는 형상의 비밀을 안다면 감춰져 있는 열애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금강경하고 똑같죠? 또 혹시 또 이 구절 듣고 역시 도마복음은 불교 경전이었어. 역시 이단이야. 이러실 분도 계세요. 뭐 그러게 사세요. 아무튼 아시겠죠? 똑같죠? 너무 똑같죠? 왜 저놈이 설명하면 다 똑같아지지라고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무서운 진짜 어려운 선문답니다. 이거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운문스님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소리를 듣다가 도를 깨닫고 색깔을 보다 마음을 밝히는 법이다. 지금 이 양반도 도마복음 공부했어요. 이상하죠? 소리를 듣다가 소리 듣는 놈이 누구냐 하면 참나를 찾아버려요. 색깔을 보다가 색깔을 보는 놈이 누구냐 이 먹고 하면 참나를 알아버려요. 지금 예수님 식으로 하면 뭐예요? 면전에 있는 걸 보는 이것은 무엇인고 했더니 감춰져 있던 성령이 드러나버렸어요. 지금 이 운문스님도 그 얘기예요. 소리 듣다 색깔 보다가 도를 얻는 법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 화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돈 주고 호떡 샀는데 먹어보니 만두더라. 나는 호떡도 좋아하고 만두도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화도 안 풀립니다. 뭔 말이에요?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만두더라. 자, 눈앞에 면전에 있는 이 대상을 알라고 몰입해가지고 대상의 실체를 캐봤더니 참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호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만두 고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먹어봤더니 다른 게 나오더라. 이게 재미난 화두입니다. 이걸 화두산 하는 분들은 이런 전후사정 모르고 어떻게 풀어요? 왜 만두인고 하고 풉니다. 왜 만두가 나왔는고. 어렵죠. 이렇게 접근하면. 돈은 언젠가 얻으실 거예요. 만두고 나발이고 다 모르겠다 할 때 나옵니다. 돈을 얻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치를 알면은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다 이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무슨 이거를 지식으로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형색색의 존재들이 내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이 도마복음의 이 구절을 아시는 거예요. 체득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이걸 이 경지를 터득하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처작주.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더라. 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알아차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지금 제 마음에 정신 현상으로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내가 주인공이더라. 입처계진. 내가 서 있으면 거기가 다 참되더라. 거기가 천국이더라. 왜? 지금 성령 임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어디가 있건 내가 성령이더라. 그리고 어디에 있건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된 정토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스펙, 어떤 환경에 계시건 여러분의 우주는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디 있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아시는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은 성령이 구현되는 곳, 천국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알고 살아야 인생사 문제를 다르게 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들은 늘 성령의 현존 안에서 이런 일체가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직관하면서 거기서 선악을 따져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러니 이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지금 내가 계속 열받아 하는 게 옳겠는가 인생에서 어떤 좌절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내가 계속 좌절하고 있는 게 옳겠는가 선이겠는가 악이겠는가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따져서 바로잡아 버립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하나님 뜻에 따라 다 살아나와 버려요. 그럼 일체가 참나 작용, 일체가 성령의 작용이면 참나의 작용이면
남도 또한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속사정도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남들도. 그러니까 남들도 다 나랑 같을 테니.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남한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또 성령의 존재라는 걸 아니까. 나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그쪽도 거기 안에 있는 성령이 만족하시지 않겠어요? 수준 높은 황금률이 나와요. 우리 모두 안에 불성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 알면서 상대방을 부처 대접하고 성령 대접해 주는 게 진짜 고급 황금률입니다. 이제 자녀도 이제 성령 대접하고 부처님 대접. 부처님 대접하라니까 또 막 자녀한테 제가 준우한테 아이고 부처님 하면 글로 배운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아니요. 그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자녀한테 양심적으로 대하라고요. 왜? 비양심적으로 대하면 그 안에 있는 불성이 화낼 테니까. 다 안다고 봐야죠. 자녀가. 좀 무섭지 않겠어요? 자녀가 다 알고. 제가 어긋나지도 않으면 어긋나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대접하는 거지. 우리 서로 이제 부처님이니까 서로 늘 보면 맞절하자.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게 원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불상이니 처처가 다 불상이니 처처가 다 부처님이니 사사불공 하는 일마다 다 불공으로 알고 하자. 그럼 불공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 구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양심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당신도 부처니 다 알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양심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만나보면 알죠. 좀 부처는 부처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처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처인지 너무 모르는 부처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욕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쓰레기야 막 이렇게. 이거는 부처인 줄 알고 해야 돼요?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상대방이 쓰레기라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부처인데 쓰레기불이다. 뒤에 불을 꼭 붙이세요. 개자녀인데 개자녀불이다 원래. 아시겠죠? 이게 법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쓰레기의 모습을 딱 버리는 순간 오, 불성이 이제야 제대로 드러났네 하고 또 거기에 맞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상대방을 부처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이에요. 첫 사사불공.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게 존재가 다 하느님 작용이니까 이 펜 하나도 이 원래 의도에 맞게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펜도 부처 대접해 주는 게 제가 물질이지만도 이것도 참나 작용이니 자기 본성대로 잘 써야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불공입니다. 다. 성경 하다가 원불교까지 갔는데 원불교 분들도 이렇게 모든 일을 불공으로 하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 해야 되는 건지 펜불이시여 이래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부처니까 상대방도 부처면 뭘 원할지 뭘 싫어할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심 좋아하고 내가 비양심 싫어하면 상대방도 부처 대접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진리대로 사시면 그게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진리대로 선악을 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대로 실천하면 그게 최고의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막 너무 재밌으시겠지만 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